국물이 너무 많은 거 이런 일들은 따가울 수 있고 얘를 넉넉하긴 해야 돼요. 전해질이라. 그러니까 얘가 전달되는 물질이라서 얘가 없으면 전혀 안 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한 번에 13개를 찍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얘 올라와도 작용을 안 아파요. 따갑기만 해. 깊이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해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매김치가 있어야 되고. 너무 차가운 데 나오면 얼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데 놓으면 이거 햇볕이 터지니까 안에 있는 매개체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실온에 잘 보관할 수 있는데 이제 13번이 찍히는 동안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다른 울트라이프 쓰시는 원장들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놓고 눌러요. 그러면 뼈 쪽으로 더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더 붙여서 이 정도 느낌이 다르죠. 고객님이 알아요.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다고 계속 압을 주고 이게 너한테 지금 붙었어. 지금 뜰 거야. 이런 느낌도 줘야 되고 우리가 시술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피부가 아래로 많이 쳐져 있죠. 그러면은 잡아서 눌러요. 바닥에. 뼈에다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뼈에다가 눌러서 샷.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눌러서 샷. 방향이 이쪽에서 바닥으로도 붙이고 위로도 올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 광대에 걸어서 넘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걸거든요. 좀 이따가는 이렇게 또 해요. 세로로, 가로세로 꼼꼼하게 다 하는 거예요. 원장님 어때요? 아까랑 지금이랑 어때요? 아까가 더 효과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받고 있고 아 이거 좋아지겠다. 나는 아주 많이 아파. 엄청 꽉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안 누르고 대충 하시는데 꼭 눌러주시면 효과가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런 데 없는 데가 아프거든요. 살이 없는데 근데 1회, 2회, 3회 가다 보면은 살이 없는 데는 안 아프고 늘어진 데가 더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간이 없어요. 완전 붙으면 완전 붙으면 이마 같은 데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뼈와 피부가 완전히 붙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거기에는 자극이 없어요. 얘가 얘는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띄고 하면은 더 아프거나 살이 더 튀어나와요. 이렇게 자국이 나요. 일자로. 근데 이마나 광대가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겠죠. 근데 너무 얕으니까 그 범위가 피부가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아픈 거예요. 1회 받고 나서 한 뭐 2주, 3주 있다가 2회를 받게 될 때는 얘가 많이 두텁겠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늘어졌던 지금 너무 많이 늘어져서 느낌이 또 안 나는 얘가 어느 정도 붙죠. 그럼 그 두 번째 층이 뭐 지방이나 아니면 콜라겐 이런 게 증폭이 될 거 아니에요. MTS랑 같이 하면 그럼 또 볼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3회째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6주에 한 번 하게 하지 이거 되게 자주 하게 나눠거든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3개월이 더 지나서 오면 피부가 어느 정도 딱딱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안 아픈데 아파 죽겠다는 데가 있으면 옛날에 필러 했어요? 네. 필러 있는데 물 많으니까 팡 치는 거예요. 파장이 그런 식으로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통증에.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살만한 데는 안 아프고 살았는데 나쁘다 이렇게 그냥 교육 많이 하시는데 지나가 보면은 살이 없는 데가 안 아프고 살이 있는 데가 아프고 나중에는 거의 통증이 없어요. 손님은 일주일 하고 나서 갔어. 일주일 뒤에 더 좋은 효과를 받으려고 돈을 또 내고 해요. 근데 더 드라마틱하진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비슷해요.